이분 한번 현장에 보내야 되겠어요? 저 멀리서 계속 해설하게. 장인 장모 이렇게 초가집이나 보내주세요. 저도. 아, 이게 본인이 원천하시는구나 진짜. 네. 네. 출연이 안 되려도 되겠네.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럼요. 상관 없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오늘 거나 주세요. 소탈하신 분이에요. 정말 소탈하신 분. 초가집 가구 이런 거는 뭐 안 봐도 돼요, 좀. 아, 우리 이춘재 선생님 아까 깜짝 놀랐어. 수영복을 사위 앞에서 어색한 사위 앞에서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근데 몸도 너무 예쁘시던데. 한 번도 수영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엄마 수영복 입은 모습을 처음 봤어요. 어, 정말요? 네. 그리고 저희가 19년 동안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본 거를 지금 여기 몇 개월 만에 네. 다 하는 거 다 해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주 많은 경험을 하는 것 같고 진짜. 평생 하실 거를 가지고 요 몇 개월에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말은 빨리 고추 때문에 집에 가자 네. 하시지만 굉장히 네. 또 그리고 좋아하시면서 또 다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어머니가 수영복 입으신 모습 보니까 원희 씨, 아 진짜. 네? 아, 저희 엄마가 정말 예쁘신 것 같아요. 네. 딸들은 엄마 몸매를 닮는다 그런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엄마는 좀 글래머 스타일이고 아, 딸들은 그래요. 다 절벽 스타일이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엄마가 농사를 지어서 그렇지 네. 여기까지는 이제 새카맣고요. 그래요. 몸이 진짜 여성스러우신 것 같아요. 너무 너무 하얘요. 사실. 예, 예. 아니 근데 신원준 씨 같으면 네. 그 장모님이랑 네. 약간의 이렇게 수영장이나 온천 이런 데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순서가 뭐죠? 다음 순서. 어째 어색할 것 같아요? 아유 어떻게 가요? 부인하고도 이렇게 멋쩍을 일이 많은데 장모님하고는 더 하겠죠. 네, 네, 네. 석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저는 네, 네. 예전부터 네. 연애할 때부터 또 결혼 초기서부터 팬티 하나만 입고 밥 먹고 처갓집을 다 휩쓸고 다니고. 아니 함소방님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아, 저, 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요? 지금 하셔야 돼요. 신현우 씨. 지금 나이가 아니 지금 제가 뭐가 되냐고. 아니 결혼한 지 결혼한 지 그러니까 100일 전에 있죠. 네. 100일 전에 그 장모님 옆에서 팬티 아, 막 돌아다니고. 멋모를 때만. 돌아다니고 최소한 반바지에다가 이 상의는 벗고라도 이렇게 좀. 돌아다녀야 된다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편한 모습을 보여야 그렇죠, 마음을 그렇죠. 여신다. 그래야 장모님이 사위한테 마음을 여신다고. 아. 야, 저놈이 정말 아들 너무 갖추고 거라. 너무 이렇게 그럼요. 닫혀 보이는 것보다는. 은지 씨는 네. 결혼 4년 차. 네, 네, 4년 차. 제 마음 조금 아시겠어요?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수영장을 간 적은 있어요. 저희 언니랑 어머니랑 네.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 간 적이 있는데 네. 엄마는 몸 좋은 남자 좋아한다. 자기 보는 거를 은근히 즐길 거니까 좀 벗거나 이랬는데 웬걸 아니 운동선수잖아요. 네. 우리 엄마는요 보자마자 하신다는 말씀이 네. 아, 왜 이렇게 말랐냐고 이 서방. 네. 근데 축구 선수도 진짜 몸매 좋더라고. 아, 좋아요. 어쩌면 네. 다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막 골하면 막 벗고 이럴 때 보면. 네, 좋은데 네. 엄마 눈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병헌처럼 약간 이렇게 뭔가 풍성하면서 큰 근육을 좋아하시는구나. 약간 출렁거리는 것도 배 근육에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우리 엄마는 되게 안타까워. 출렁 재본 적 저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아 진짜?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잔근육 정말 몸이 좋은 잔근육 많은 남자보다 저처럼 이렇게 실한 가루지기 스타일. 가루지기. 본인의 입으로 맞아요 가루지기 스타일이에요. 미쳤죠 단어. 통으로 이렇게 쫙. 원희 씨 서방님은 어떻게 가루지기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장근육 스타일이에요? 굳이 따지면 우리 남편도 약간 장근육 스타일이죠. 군살이 없으니까. 좋네요. 부담스럽죠. 제가 군살이 많으니까. 저도 그래요. 네. 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제가 녹화를 한 적이 있어요. 성유리 씨랑. 성유리. 네, 아, 성유리 네, 씨랑 녹화를 하는데 집사람 생각 안 나던데요? 집사람 생각 안 나던데요? 사위사랑은 장모 되는 건 모르나? 아, 강해요. 그렇긴 하지만. 아유. 아유. 감정이야. 뭐, 아니, 어디다 갖다 놔도 그래도 사위가 1위고, 그 다음에 2위 3위지. 그러시죠? 3위지. 그러시죠? 그럼. 도망갔어요? 그건 진심이야. 밥을 어떻게 할까요? 저녁을. 나가서 먹어야죠. 이제 이런 데 왔으니까. 요 근방에 뭐 없나? 아니 많아요. 나가면 먹을 때 천재예요. 일단 옷이나 갈아입고. 그렇지.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 네, 가자. 진짜요? 나가서 네. 먹어요? 네. 나가서 먹어야죠. 그럼 매워서 해 먹을 게 뭐가 있어야지. 우리 대게 사왔는데. 네? 대게 사왔는데. 네? 대게. 무슨 얘기예요? 대게. 아버지가 대게 사왔는데. 아버지 엄마. 아, 저렇게 대게 진짜 좋아요. 표정 봐. 아니 우산 사오셨어요? 네. 근데 대게 지금 내가 지금 먹지 뭐. 아, 뭘 내가 지금 먹어요? 봤어? 그부터 먹어야지. 어딨어요? 아, 쟤 좋아하거든요. 어이, 그 진작 얘기를 하시지.
아니 그러면 그거부터 삶았을 텐데. 지금 삶으면 돼요 그거.